조정훈 의원이라는 사람 있잖아, 시대전환에. 조정훈이 얼마 전에 이런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는 아침에는 진보, 밤이 되면 보수가 되고, 아침에 보수, 저녁이 되면 진보가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자기 그런 낮전 밤보 그런 생각인데, 정치는 뭐 문제를 푸는 것이지, 무슨 예전처럼 좌파 우파에 나눠가지고 이념으로 나눠져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는 게뭐 정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해리성 정체성이요? 나라처럼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그 보수라는 말을 아직도 너무 순수하게. 인격이 자꾸 바뀌는데. 아니, 그게 뭐였냐면 그 영상이 자기 후원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들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할 말을 하고 산다 뭐 이런 영상이었거든요. 무슨 강연회에서 한 거예요. 연세대 정외과 강연 가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사실 나 머리 비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기는 너무 가치관도 없고 철학도 없어. 그죠. 그 얘기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니 뭐그 자기 정체성이 없는데 미래를 어떻게 나간다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모르잖아요. 왔다 갔다. 아침에는 저쪽으로 갔다가 밤에 이리로 갔다가.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 자리에 서 있겠네. 그러네. 예. 갈팡질팡인데. 왔다 갔다 하고 제자리죠, 뭐. 아, 그래서 너 요런 정치인들 좀 어떻게 봐야 되나? 한국은요. 이념의 과잉이 문제라고들 얘기하잖아요, 많이. 이념의 과잉이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부재가 문제예요. 제대로 된 이념이 없어요, 없네. 제대로 된 이념이. 제대로 된 이념을 얘기할 수 있는 풍토가 없어요. 그 국가보안법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같은 것 때문에 이념 자체를 제대로 얘기한 정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정당도 없어요. 정책 경쟁을 하는 정당도 없고, 이념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정당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좌파랑 우파가 없다는 없다는 거잖아요. 얘기죠. 그 진보 보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수끼리 이념이 없지. 다 똑같은데 자기들끼리 이념 갖고 뭘 싸워요? 이념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제 너는 뭐 훔쳤지, 너 챙겼지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치, 정당한 정상적인 정치, 즉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선명한 경쟁을 하는 정치가 한국에서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념이 부재한 게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그 아저씨는 이념이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게 문제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한 예, 이 분명히 있어야죠, 자기 이념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죠,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게 문제다 그러면 그 이념을 수정하면 되는 거죠, 더 좋은 쪽으로. 근데 아예 난 이념이 없어요,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진보랑 보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죠. 그 말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거는 개념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잘못 쓰고 있다. 잘못 쓴다. 그런 거죠. 네이버가 말하는 보수가 이거 아닌데 이런 그러니까 얘기 지금 같은 거. 조정훈 씨는 잘못 이해했어 이 말을. 이게 생각이 없고 이념이 없다라는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인데 자기는 이념이 없다라고 이실직고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 겁니다. 이 그러니까 자를 반대한 아 거잖아요. 이거 법사위에서. 바보군요. 네, 바보네. 유일하게 기권해가지고 그 패스트트랙 태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 반대 때문에 무산된 거잖아요. 자기의 과오를 뭔가 되게 멋지게 포장하고 싶었나 그렇죠. 그때 보다. 법사위 때는 보수였던 거예요. 그렇지. 밤에 했나? 당선된 땐 진보였고. 그날은 그때 왔다 갔다 아침이었고. 했구만요. 이제 해리 맞네. 그러니까 그랬군요. 자기 합리화하는 발언이었겠네요. 그러면. 전 뭔가 되게 유연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정할 줄 알고 뭐 이런 건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 보통 기회주의자라고 그러죠. 이제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네, 맞습니다. 이재명 정도가 이게 솔직한 편이고 뭐 아는 편이죠. 그 이재명 옛날부터 그런 얘기하고 자기 보수주의자라고. 실용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자기 보수주의자라 그래요. 합리적 보수. 그러면서 국힘당은 보수가 아니고 쟤네들은 극우 꼴통들이고 내가 보수고 그다음에 이제 진보당 뭐 이제 정의당 뭐 진보정당들. 이런 정당들이 진보다. 근데 그것도 사실 진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렇죠. 아직 거기도 무장한. 약간 이제 한국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표 입장에서 그게 진보인 거죠. 자기 보수다. 솔직한 거고 정확한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보라고 거짓말은 안 해요. 진짜 진보라면 더 급진적이에요. 근데 그런 진보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맞아. 있으면 죽었습니다. 조봉감 선생, 그런 분이 진보죠. 네, 돌아가신 아유, 분. 너무 슬프다고 지금. 어디 가서 진보라 하지 마. 저는 어디 가서 진보라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 진보예요. 야, 진보에서도 보수적, 아니, 보수 정도인 것 같아요. 저 급진적으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